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회 바둑과 함께 재미난 사회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 보실 텐데요.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 흑선으로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나를 자로 흑의 네 점을 잡으러 온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흑의 네 점을 살리는 아주 기가 막힌 한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3급에서 5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오늘도 준비되셨다면 저희 사회 바둑과 함께 한 문제 풀어보시죠. 우선 지금 백이 원래 이 장면에서 정수는 이곳의 날일자가 아니에요. 네. 원래 이 장면에서 이 흑의 네 점을 잡으려면은 지금 빠지는 것은 성립하지 않고요. 이렇게 빠지는 것은 흑의 한수 빠르죠. 이렇게 된다면 흑이 백세 점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장면에서 백의 정수는 그냥 젖히는 수입니다. 젖혀가서 막는다면 단수를 쳐서 흑의 네 점을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고 흑이 뭐 안쪽에서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도 잊고 나서 여기를 꽉 잊고 곧바로 빠져갔을 때 여기서 흑이 응수가 없죠. 네, 뒤공배를 메우더라도 쭉 단수치고 때려가면서 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백의 정수는 일선에 젖혀서 흑의 네 점을 잡는 것이 정수이니까요. 만약에 실전에 등장하신다면 이곳에 젖히는 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로 돌아와서 오늘의 문제는 백이 일선에 나를자를 가가지고 흑의 네 점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우선 지금 이수의 주문은 흑한테 막아달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막으면 그때 여기를 젖혀가지고 1번과 3번을 기똥차게 연결을 시키면서 흑의 네 점을 꿀꺽 잡겠다는 뜻이죠. 네, 단수를 친다면 잊고 또한번 단수 쳐도 꽉 이어가면서 흑의 다섯 점을 촉촉수로 잡아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곳을 단수치는 것은 어떨까요? 단수를 쳐놓고 이었을 때 당장 막는 것은 뭐 성립하지가 않죠. 막는 것은 백이 쭉 젖혀갔을 때 계속해서 이 1번이 급소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막는다면 이 역시 촉촉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있는 것도 막으면 이 1번이 또 좋은 곳에 가 있어서 흑의 다섯 점이 이렇다 할 수가 없어요. 막더라도 단수, 잇더라도 때려가면서 흑의 다섯 점이 그대로 잡히죠. 그리고 이 문제를 척 봤을 때 언뜻 보면 흑이 젖히는 수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딱 이곳을 젖혀가면서 백이 뒷공배를 메우면 그때 싹 뒷공배를 메우면서 백의 세 점을 잡고 흑의 네 점을 살릴 수가 있고, 백이 그냥 나가는 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네, 그냥 나갔을 때 흐름 타고 막으면 막자니 뒤쪽을 쭉쭉 막아갔을 때 백을 역으로 촉촉수로 잡을 수가 있고요. 뒷공배를 메워간다면 흑도 뒷공배를 메워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수익기는 흑의 달콤한 착각입니다. 네, 백은 이 장면에서 가만히 이곳을 막는 수가 좋은 수이죠. 네, 이곳을 막았을 때또 1번이 좋은 곳에 가 있으면서 이 흑의 다섯 점이 이렇다 할 수가 없어요. 네, 끊어 간다면 때리고 잇더라도 뒷공배를 쭉쭉 이어가면서 흑의 네 점이 결국엔 자충에 걸리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죠. 네, 지금 뭐 여기를 먼저 단수 쳐놔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막으면 단수 쳐서 촉촉수. 이곳을 막자니 이어갔을 때 역시 촉촉수를 피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문제 정답이 어디일까요? 지금 뭐 이렇다 할 수들은 다 해본 것 같은데 성립하는 수가 하나도 없었죠. 지금 여기 끊는 거는 뭐 말이 안 되고요. 끊는 거는 오히려 백한테 이적수가 되면서 아무런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흑은 이 장면에서 바로 이 백집 속에서 수순을 딱 두셔야 돼요. 이 백집 속에서 백을 자충을 한방 먹이셔야 합니다. 그 수는 바로 일선에 곧바로 붙여가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한 수이죠. 네, 이 수가 딱 두어지면은 여기서 백이 대책이 없어요. 젖히자니 이곳을 딱 끊어 간다면 오히려 백의 다섯 점이 작살이 나면서 전체가 큰일 나죠.
백은 이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흑은 가만히, 네, 다른 데 주시면 안 돼요. 가만히 이곳을 막는 것이 존수입니다. 여기서 백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있는 곳은 뒷공배를 메워서 깔끔하게 백을 잡고, 언뜻 보면 백이 이곳을 젖혀가지고, 역시 흑의 4점이 잡힌 게 아닌가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단수를 치고, 이을 때또한번 뒷공배를 막으면 이 2번이 기가 막힌 곳에 가 있습니다. 이을 수가 없죠. 이으면 때려서. 때린다면 흑의 5점. 때린다면 백의 5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의 문제는 정말 실전에서 한 번쯤은 등장할 법한 그러한 문제인데요. 오늘의 문제를 정리해 드리자면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는 백이 가만히 젖혀서 흑의 4점을 잡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둔다면 밀어서 잡을 수가 있었고, 한 집을 낸다면 뒷공배를 이어두고, 이렇게 빠져서 흑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백이 나를자를 띄어오면서 조금 멋을 부리고자 한다면, 흑은 이 장면에서 바로 이곳을 붙이셔서 응징하셔야 합니다. 딱 붙여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끊어서 잡을 수가 있고, 백도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아무런 교환도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러한 교환은 오히려 흑의 자충에 걸리기 때문에 흑은 여기서 손을 빼고 바로 뒷공배를 막는 것이 기가 막힌 수순이었습니다. 있는다면 세 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었고, 아래쪽을 젖혀온다면 그 역시 뒷공배를 쭉쭉 메워가면서 이 2번이 백의 5점을 촉촉수로 만들어가지고 백의 5점을 잡고 흑의 4점을 살리는 것이 오늘의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중고급 사활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이렇게 흥미롭게 사활 문제를 풀어 가시면서, 네, 요즘에 저희 채널에서 아침에 한 번, 점심 때한 번, 저녁 때한 번, 이렇게 하루에 세 문제씩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사활 바둑 채널 즐겁게 봐주시면서, 네, 틀리셔도 괜찮아요. 네, 틀리셔도 상관이 없는 게이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정답과 비교해 가시면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 가시는 게, 그것이 기력 향상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자 열쇠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사활 바둑 채널 즐겁게 한 문제씩 풀어 가시면서 기력 향상하신다면 아주 뿌듯할 듯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강의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